참 오랜만이네. 반갑다. 내 이름은 박선우야. 삼촌, 저 들어가요. 안에 있어요? 일어나. 일어나. 시간 없어. 이야, 참 오랜만이네. 반갑다. 내 이름은 박선우야. 1975년 7월 9일생, 현재 나이 38. 무슨 뜻인지 알겠어? 나는 2012년에서 온 너란 말이야. 어이없고 황당해?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하지? 이해는 하겠는데, 내가 지금 널 납득시킬 시간이 없으니까 일부터 해결하자. 내가 여기서 머물 수 있는 시간이 30분밖에 없거든? 근데 벌써 5분이나 지났어. 전화 올 때가 됐는데. 맞네. 내가 안 깨웠어도 넌 어차피 이 전화 때문에 깨게 돼 있었어. 받아. 영훈이 전화야. 누나한테 용돈 다 뺏겨서 내일 춘천에 못 간다는 얘기야. 돈은 책임질 테니까 무조건 나오라고 해. 아, 그리고 이건 내가 시킨 게 아니라 네가 어차피 할 말이었어. 여보세요? 선우냐? 여보세요? 여보세요? 어. 잤냐? 어. 왜? 야, 나 아무래도 내일 못 가겠다. 누나한테 용돈 다 틀렸어. 치사하게 갑자기 꺼진 돈 내놓으 그러잖아. 나 내일 못 가. 기차비도 없어. 내가 책임질게. 어떻게? 나 돈 있어. 어, 충분해. 그래, 있다니까. 내일 나와, 그냥. 지금도 너한테 일어날 일들이야. 네가 지금 이 시간에 누구한테 용돈을 타낼 수 있을까? 형은 안 들어왔고, 엄마는 이모네 갔고. 그럼 아버지밖에 없겠네? 아버지는 병원에서 아직 안 돌아오셨어. 그러니까 넌 지금부터 자전거를 타고 병원에 갈 거야. 용돈 타내러. 근데 복도에서 연기가 나는 걸 보게 되지. 아버지 방에 불이 났거든. 아빠? 너는 아버지를 구하려다가 크게 다치게 돼. 하지만 아버지는 돌아가시지. 그게 앞으로 20분 안에 네가 겪게 될 너의 미래야. 알아들었어? 아빠가 돌아가신다고요? 지금부터 아버지도 살리고 너도 다치지 않을 방법을 알려줄게. 아버지한테 전화해서 집에 큰일이 생겼으니까 달려오시라 그래. 지금 당장. 아무래도 엄마가 쓰러지셨다고 하는 게 좋겠지? 여보세요? 아빠? 선우냐? 지금 집으로 빨리 오세요. 왜? 엄마가 쓰러지셨어요. 뭐? 아니, 엄마가 왜? 엄마가 갑자기 머리가 어지럽다 그러시더니. 거짓말이에요! 엄마한테 나 지금 내 방에 있어!
소라야. 소라야. 누구야? 그놈이 누구야? 아빠. 아빠 살려줘. 소라야. 소라야. 아빠. 아빠. 아빠 살려줘. 소라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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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모한 자식. 어쨌든 네 할 일은 했어. 수고했다. 네가 소독만 안 피웠어도 진지하게 얘기할 여유가 있었는데. 뭐예요 진짜?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. 내가 경찰에 잡히면 너한테도 좋을 게 하나도 없을걸. 내가 잡히는 건 네가 잡히는 거랑 마찬가지니까. 난 분명히 20년 후에 너야. 말이 돼 그게? 그럼 말해봐요. 나 어느 대학에 가는데? 직업은 뭐고 내가 뭐가 되고 싶은지는 알아요? 나 결혼했어? 누구랑요? 1999년에 주가 멸망한다는데 그건 어떻게 됐어요? 대답해봐요 어디. 그걸 다 알면 박선우 인생이 얼마나 재미가 없겠어. 그래서 말 못해. 걔 뻥치고 있네. 하! 지금부터 할 일을 말해줄게. 내가 다시 전화하기 전까지 아버지가 병원에 못 가게 막아. 범인을 확인하기 전엔 위험해. 아버지한테 내 얘기는 잘 둘러대고. 반드시 잡아야 될 사람은 내가 아니야. 그리고 아버지 말고 네가 목숨을 구해줘야 될 사람이 한 명 더 있어. 그건 만나서 얘기하자. 네가 문제없이 인생을 살아가려면 긴 대화가 필요하니까. 내일 밤 9시에 학교 운동장에서 만나자. 일 생기면 삐삐 찍게. 아니, 나 삐삐 없는데. 내가 넣어놨어 바지 주머니. 나 잡을 생각은 하지 마라. 소용없어. 네가 그 생각을 하는 즉시 내가 알게 되니까. 말도 안 돼. 아니 그럼 아까 내가 도망칠 건 왜 몰랐는데? 그건 내가 지금 네 세계에 와 있으니까. 내 세계로 돌아가면 네 모든 건 내가 다 알게 돼. 넌 내 과거거든. 반드시 날 만나서 내 얘기를 들어야 돼. 안 그럼 누군가 죽는다. 누가 죽어요? 누가 죽는데? 알고 싶으면 내일 밤에 보자. 여보세요? 여보세요? 1992년 12월 31일 목요일 아빠가 돌아가셨다. 그 사람이 그랬어. 아버지 말고 누가 또 죽는다고. 누가 또 죽어? 몰라. 오늘 밤에 만나서 얘기해준댔는데 아직 시간이 안 됐어. 진짜로 누가 또 죽으면 나 어떡해? 혹시 엄마나 형이면? 그 죽는다는 사람이 아무래도 나 같아. 뭐? 진짜면 어떡하지? 난 그렇게 빨리 죽기 싫은데. 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. 네가 왜 죽냐? 그럼 왜 안 나타나? 죽은 게 아니면.
A-L 태모달. 그럼 교모세포종 환장인가 본데. 교모세포종이 뭔데요? 뇌종양. 내가 38에 뇌종양에 걸려 죽는다? 그게 진짜일까? 나는, 아니 그 사람은 지금쯤 살아있을까? 죽었을까? 왜 만나러 오지 않는 걸까? 그 사람은 내가 쓴 일기를 과연 읽을까? 반갑다. 내 이름은 박선우야. 1975년 7월 9일생, 현재 나이 38. 무슨 뜻인지 알겠어? 나는 2012년에서 온 너란 말이야. 살아있다면 이제 2013년을 살고 있을 박선우 씨, 당신 이거 읽고 있어요? 아직 살아있고 이걸 읽었으면 약속 지켜요. 제발 날 만나러 와요. 기다리고 있으니까.